그 집단 감염이 퍼지는 이유가 그 치료제 부족과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 작년에 코로나19가 가장 많이 유행했을 때 주간으로 환자 수가 얼마쯤 됐었습니까? 가장 많이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 수. 그때가 35만 명 정도 수준 주간이었고요. 그러니까 네. 한 5만 명, 하루에 5만 명 정도 했을 것 네. 같습니다. 예. 예, 저희가 받은 통계가 33만 7천 명입니다. 네. 근데 올해 지금 유행 규모가 35만 정도로 예상하신다고 하셨죠. 그러면 올해 특별히 작년에 비해서 시기만 달랐지, 특별히 더 많은 큰 규모의 유행이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치료제는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? 그 상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가 전반적으로 그 5월, 6월 상황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숫자가 낮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갑자기 환자가 증가하면서 또 치료제 사용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네, 훨씬 더그 말씀은 들었습니다. 급하게 네. 증가를 근데 했습니다. 아까 청장님께서 예, 7월에 이 치료제가 급격하게 소진되고 있고 유행이 예상되는 상황, 또 미국이나 유럽의 상황을 보면 우리보다 일찍 유행하기 때문에 더큰 규모의 유행이 발생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측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새로 치료제를 구입한 거는 어제 한 달이 다 지난 다음의 일입니다. 그 사이에 소위 집단 감염, 감염 취약 시설에서의 감염을 통제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은 놓친 거 아닙니까? 네, 그래서 그 사이에 그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. 네.